빅저터의 롯데 다이어트 그 첫날에 제가 어떻게 하느냐의 결과가 다시 할게요. 빅저터의 롯데 다이어트 제 첫날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언니 사생활 보호 필름. 맞아. 롯데가 9대 9 비겼습니다. 더블헤더 경기여서 9회까지 결과가 안 나와서 이렇게 바로 비긴 것 같은데 사실 비기는 거는 대본에 없었거든요. 비겼으니까 내일 하루 동안 다이어트식으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두 번째 경기 봐야지. 축구 끝나고 집에 왔으니까 이제는 응원을 하면서 저의 화요일의 운명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일? 어? 그럼 맘 놓고 일단 씻고 올게요. 너무 꼬질하지? 제가 씻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10분 씻고 나왔더니 3대 2가 되어 있네? 아까 3대 0이었는데 이놈의 새끼들. 아, 죄송합니다. 야야야야. 화요일은 먹는 날, 화요일은 먹는 날. 진짜 설마 아닐 거야. 다른 팬분들은 4점 정도 차이 나면 되게 여유롭게 보시죠? 아 진짜 왜 그러는데. 아니 뭐 내가 일주일 내내 먹겠다는 게 아니라 화요일 하루 먹자는 거잖아. 아니 나도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너네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어 고맙습니다. 백호 중에 백호 강백호. 근데 저는 진짜 롯데 다이어트를 하면 롯데가 승률이 올라간다니까요. 물론 첫 게임을 비긴 건 아쉽지만 3연승을 했습니다 롯데가. 그럼 누나는 내일 다이어트식으로 먹고 화요일에는 그냥 먹어도 돼. 다이어트식은 아무래도 뭐 계란이나 고구마나 닭가슴살. 꼭 내가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거 사오더라.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니 롯데가 이겼으면 먹었는데 롯데가 비겼어. 오늘은 다이어트식으로. 미쳤다잉. 귀엽지? 진짜 제가 오늘 다이어트식을 먹어야 됩니다. 네? 저 열심히 축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계획은 일단 고구마랑 사과랑 계란이었거든요. 계란 몇 개요? 두 개 정도? 아니야. 내가 지금 계란 먹어도 다섯 개 먹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언니 두 배니까? 어. 난 그럼 열 개 먹어. 근데 진짜 체중 대비해서 먹으면 그렇게 먹긴 해야 돼. 아, 진짜로? 계란 다섯 개를 먹는데, 네. 두 개는 네. 이제 노른자를 드시고요. 아, 예. 다섯 개는 흰자를 드시면 돼요. 아. 그래도 단백질 추가가 돼요. 안 그러면 단백질 더 먹어야 돼. 설마 노른자가 아깝다고 먹고 싶다는 말을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지 저녁에 또 PT도 가야 되잖아요. 알겠어. 오늘 물은 얼마나 드실 거야? 아 오늘 커피 한 잔 마셨으니까 오늘 물 한 1리터. 아니 커피는 물 마신 거에서 빼야 돼. 물 마시는 거에서 커피 마셔. 아유 지겨워. 아니 롯데가 나 뭐라도 먹으라고 비교줬는데 뭐라도 먹고 PT 가야지. 사과는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여러분. 성빈아 고맙다. 사과 힘으로 이제 PT를 다녀오겠습니다. 팔꿈치 몸에 붙이고 여다 다시 쭉 아오 눈 뜨고 쭉 열 좀 많은데 그냥 편의점에서 살까? 고구마는 없고 아 당이 높네. 에이. 탄수화물은 집에 그 통밀또띠아로 채워야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다이어트 식단 인정? 인정. 엄지손가락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나? 편의점에서 파는 닭가슴살은 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소랑 또띠아만 올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뭘 먹어도 맛있긴 하지. 롯데야 고맙다. 이런 거라도 먹게 해줘서. 아침에 축구하고 PT하고 3시 19분에 먹는 첫끼. 아 맞다 사과 먹었지. 사과 드리겠습니다. 나름 치킨 스낵맵 아닙니까? 당연히 맥도날드께 더 맛있겠죠. 왜 이렇게 맛있지? 야 롯데야 비기기만이라도 해라. 이기는 건 바라지 않을게 앞으로. 이겨주기만 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하루는 뭐 다이어트 데이라기보다 브이로그 느낌이죠. 어제는 이제 다이어트 또띠아였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 롯데 선수들이 나를 소세지를 먹게 해줬다. 사실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점으로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조금 먹고. 제가 다이어트 주간에는 원래 약속을 안 잡아요. 근데 롯데 다이어트니까 도박 한번 했다. 아 진짜 도박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닭가슴살이 아무리 맛있게 나와도 소세지는 절대 못 이겨. 하필 냉동실에 소세지가 있었지 뭐야. 어제 먹은 거랑 아예 달라요. 아예. 근데 솔직히 피자는 사이드 없으면 다이어트 식품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오빠 근데 오늘 선발투수 한현이더라. 나 오늘 많이 먹을게. 내일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진짜 최후의 만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 근데 시작이 나쁘지 않네요. 1회만 잘 넘어가면 롯데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몰라 벌써 원아웃이라고 오빠. 2대0이네. 빨리 많이 먹어. 오 이거 안 잘렸는데.
미안한데 나 내일 굶을 것 같아. 이거 다 먹어도 될까? 와 이제 1회인데 오 200콤라 이제 그만 먹을까? 자 이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유 말이야? 잠깐만 갈 길이 멀다. 아, 이건 꼴레발이었다. 미안합니다. 알겠어. 꼴뚜티 팬들은 이런 게 좀 심해요. 꼴레발 비속어인가? 아니 괜찮아. 아, 처음 듣는 거 설레발이니까. 아니 이 정도면 하늘도 롯데의 승리를 바라지 않는 거야. 근데 5회까지만 하면 콜든가? 아 내가 봤을 때 수학이지 않을까? 제가 비겼을 때 다이어트식으로 하루를 살았거든요. 근데 우천 중단되면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기고 있어요. 이거 어떠세요? 비긴 거는 이미 어제 했기 때문에 좀 재미없으니까 작년에 오늘 날짜에 롯데의 결과를 보고. 오. 사실 이때쯤 잘했을 거예요. 봄이니까? 어 나쁘지 않지. 2023년 오늘 며칠이야? 4월 23일. 4월 23일. 오 미안해. 4월 23일. 어. 왜? 왜? 잠시만요. 우연 NC랑에서 이겼네. 주문이요.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또 편집 벼락치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어제 롯데가 우천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결과에 따르면 오늘은 그냥 먹어도 되는 날인데 양심상 오늘 하루는 1일 1식으로 1일씩 하는 게 어디냐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롯데가 꼴등이더라고. 물론 경기수가 적긴 합니다. 경기수가 적은데 꼴등이다. 경기수가 많다고 해서 꼴등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다 때려치우고 골대녀가 낫다 진짜로. 롯데는 7회 말에 점수 내잖아요. 그럼 그 경기 이깁니다. 보세요. 저는 보통 이 점수 차면 야구를 안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야구는 9회 말 투아부터다? 그것도 어느 정도지. 진짜 롯데보다 열심히 한다. 아 근데 화난 게 아니라요. 내일 제가 좀 바쁜 날이에요. 라디오 두 개 하고 PT도 하고 축구도 하는 날이야. 아니 솔직히 월화수 계속 먹을 수 있었던 건 좀 오바긴 했어. 맞지? 맞아 이건 다이어트니까. 오늘 집에만 있었는데 오늘 굶고 내일 먹었어야 되는데 그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동반자는 롯데가 아니라 오늘은 물입니다. 아침 라디오 하나 끝내고 이제 팟빵 녹음하러 갑니다. 아 오늘 하필 굶는 날에 말하는 게 많아. 이거 오늘 롯데가 이기면 내일 먹어야지. 아 롯데 요새 어때요? 뭘 어때요? 근데 죄송한데 진짜 회식을 안 하다가 꼭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점심 회식 하시는 누나 나 미안하다 진짜. 그러니까 롯데 할머니 너 이러는 거 아냐고. 왜 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PT 취소했습니다. 오랜만에 생짜로 굶어가지고 배고픈데 진짜 죄송한데 거실로 나갈 힘이 없어요. 그 요즘에는 야구 중계를 이제 방송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보시려면 티빙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참 말이 많았는데 그쵸? 아니 후니 형 좀 더 열심히 뛰면 안 돼요? 아니 후니 형은 밥 먹었을 거 아니야. 나는 후니 형 때문에 밥도 못 먹었어. 후니 형 어제 안타 못 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뭔가 준호 오빠가 쳐줄 것 같아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케이 종훈 씨. 종훈 씨 1조부터 구독자세요? 근데 나 진짜 너무 배고파. 소주야 지금 그렇게 누워있을 때 아니야. 응원해야 될 때야. 아니 이왕 볼 빠진 거면 그냥 천천히 수비하자. 아, 여러분 보세요. 저기서 실패했어. 그럼 누가 봐도 그냥 세이브잖아요. 그럼 던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굳이 던져서 1루까지 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배고파서 예민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오 아직 이기고 있다니. 거짓말 아니라 배고픔에 지쳐 잠들었었습니다. 아 배고파. 배고파 못 움직여. 배고파. 나이스! 따따라따라따라 내일 먹는다. 내일. 아니 김원중 선수 혹시 소맥스? 와, 아 오버하는 게 아니라. 와. 깨끗하죠?
깔끔하다. 하루 만에 그새 위가 줄었는지 축구 갔다 오자마자 청소했거든요. 이제 야구 보면서 뭘 먹을지 심도 있는 고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주문하면 야구 시작과 맞춰서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중국집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짬뽕밥을 시켰는데 흰밥 대신 현미밥으로 먹겠습니다. 아, 뜨거워. 살 덜 찌는 삼선 짬뽕으로다가. 오늘 롯데와 NC 경기 둘 다 투수전이기 때문에 누가 수비 실책을 먼저 하냐 이 싸움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수비 실책한다? 그럼 난 또 치킨 시킬 수도 있어. 내일 못 먹으니까. 아, 뜨거운데 맛있다. 와, 롯데 야구 같다. 이제부터 나한테 손호영은 GOD 손호영 없어. 롯데 손호영만 있어. 선두타자 출루했습니다. 몸쪽 축구를 안 노린다고? 무사 1-3루인데 점수를 못 낸다. 그건 거의 구단 해체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병사를 쳐서 투아웃이 돼도 3루 주자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건 쳤어야지. 롯데 한동이 온. 설마 볼넷으로 말루? 안 돼, 롯데는 말루에서 점수 더 못 내. 아! 여기서 점수 못 내면 오늘 경기가 좀 어려워질 거거든요? 야구 보면서 먹었더니 속이 답답해서 벌써 배불러요. 롯데 야구는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걸로. 입맛도 떨어지네. 입맛도 떨어져. 아니 이건 뭐야? 후식을 뭐 먹을까? 소 하나 시켜야겠다. 롯데 한동이 오오 롯데 한동이 안타. 아. 동이야 노래라도 끝까지 부르게 해주라. 누나 운동해야 되잖아. 아니 진심으로 일어난 지 1분 되는데 투아웃이에요. 아니 성빈아, 내가 지금 일어난 지 1분도 안 됐다 해서 10초 지났어. 아니 나 진짜 일어난 지 2분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대형인데 구승민... 어? 사과합니다 구승민 선수. 구승민 짱! 구승민 최고 취소. 저는 이제 그만 볼 거예요. 어차피 졌습니다. 예. 네. 내일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응? 안 먹어. 안 먹어. 진짜 졌겠지? 안타 안타 세리라 세리라. 0점은 좀 아니잖아. 준우 형! 됐다! 니... 아니네. 난 또 왜 봐가지고. 근데 어제 하루 굶고 오늘 짬뽕 먹었다고 입이 너무 짜. 뭔지 알죠? 계속 갈증나요. 근데 어차피 내일 물만 마셔야 되니까 입이 짠 거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누나 일하고 왔어. 잠깐 나오세요.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촬영하고 5시 22분 롯데 야구가 시작한 시간이죠. 0-0이죠? 그래 이제 내가 틀었으니까 하나 쳐라. 여러분 일단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공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세계푸드 유튜브를 촬영하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신세계푸드다 보니까 이게 시식 코너가 있었어요. 오늘 촬영 때. 그래서 시식을 조금 했다. 근데 정말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식물성 대한식 식품이었고 진짜 시식이었어요. 오늘 굶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먹은 거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예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 조금 뭐가 들어가니까 지금 더 배고파. 롯데가 수비할 동안 실내 줄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롯데가 수비할 때 운동을 하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다. 보통 못하는 팀들이 공격 시간이 짧고 수비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시식한 죄로 직접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걸어다니면서 인터뷰하는 거... 아, 시작했다. 저 빠른 승부 부탁합니다. 오케이. 3분의 1. 저 호철 씨, 초면에 죄송한데 혹시 빨리 쳐주실 수 있나요? 치실 거면 빨리 치... 됐다 떴다 오케이. 나이스. 아니 쉬려는 게 아니라 칭찬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잘한 플레이에 대해서. 아, 나 피곤하고 기분도 안 좋고 삐뚤어질 거야. 진짜 제발 호영씨 초구만 치지 마세요. 진짜 화딱지 날 것 같으니까. 아! 그냥 끌까? 호영씨 미안해요. 굿! 진짜 이번 이닝까지만 볼게요. 진짜로. 진짜 나 제발 나 내일 먹어야 돼 민성이 형. 아까 실책했으니까 속죄포 하나 가자. 제발 안타 하나만 안타 하나만.
나 홈런까지 안 바란다. 지금 타자의 카운트입니다, 여러분. 3볼 1스트라이크 이거는 진짜 안타 하나만. 아, 왜 아침에 짜증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빠라라바빠바! 빠라라바빠바! 으야, 나이스! 야구 용어가 있습니다. 바뀐 투수의 초구를 노려라. 초구 치는 걸 안 좋아하는 저지만 지금의 초구 공략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민 선수, 제 마음이 당신에게 닿았기를. 초구 치지 말아봐. 나 진짜 근데 지금 좀 느낌이 바뀌었어. 초구 공략하지 말아봐. 한 번만. 아, 왜냐면 바뀐 투수 바뀐 타자잖아. 오케이, 그렇지. 치지 마 이제. 동희야 치지 마. 이제 치지 마. 너 딱 약속해 나랑. 진짜 야구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봐야 되냐? 아, 나 배고프고 피곤해. 그만하자. 아, 좀 몸 맘 편히 이렇게 이길 수가 없냐고. 됐다! 아! 아! 아, 빨리 어떻게 해줘. 저 힘없어서 잘 테니까 롯데 야구 끝나면 좀 깨워주실래요? 롯데 다이어트 마지막 날. 어제 롯데 졌겠지? 너무 피곤해서 끝까지 못 보고 잤어요. 이틀 연속 무득점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득점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아, 마지막까지 굶네. 다이어터 집에 놀러 오실 거면 식사를 하고 오세요. 너무 싸. 이게 밀키트가 잘 나왔대. 유명하더라고, 이연복 짬뽕이. 뿌리고소? 어머머, 어머. 딸기 바나나 맛은 응. 배가 채워질 것만 같아. 어때? 아, 맞다. 아, 없어? 응. 제가 요즘에 연애 남매를 찍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딴 찍어는 건 아니고, 연애 남매를 네. 찍으시는 게 아니라, 연애 남매 리뷰를 찍고. 아, 예, 예, 예. 조금 예민하시더라고요. 아, 미안해요, 예. 아, 배고픈데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이틀 동안 생으로 굶기 때문에 보여드릴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량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누워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화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롯데가 또 졌어요. 누나 이제 진짜 다시는 롯데 다이어트 안 할 거야. 그렇게 알아?